맨 처음 내가 노래를 좀 하는구나 언제 알았어요? 아, 제가 그 정말 재미난 기억인데요. 제가 네. 중학교 2학년 때 네. 수학여행을 이제 가서 장기자랑을 막 하잖아요. 예, 근데 예.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비트박스를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예. 친구들이랑 되게 그때 또 그 유행이었어요. 비트박스가 예. 그래서 막 비트박스 공연을 이제 친구 세 명이서 무대에 올라와서 하고 있었는데 네. 뭐 보지도 않아요. 아무도 보지도 않고 그냥 아 지네끼리 떠들고 있고 일단 비트박스 한번 해봐요. 네. 네. 제가 네. 뒤에 살짝 제가 준비한 곡이 있는데 어. 네. 살짝 해볼게요. 예, 예. 네 여기까지. 야 이렇게 했는데 안 봐? 어 그 친구들도 좀 그렇네. 이 정도 있으면 봐줘야지. 그리고 네, 그러다가 그때까지 네, 반응이 없었고. 네 별 반응이 없다가 제가 이제 맨 마지막 순서로 예. 아카펠라를 해가지고 네. 제가 이제 노래를 하는 순서였어요. 예.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한 소절 딱 불렀는데 와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냥 거짓말 진짜로. 아니, 안 돼. 아니 첫 방송이라고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면 안 돼요. 우리 냉정해요. 아 진짜로. 갑자기 그러면 그렇게 막 정말 사춘기 그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이 딱 멈췄다고요? 네, 그 저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인데 어. 딱 멈추고 그냥 노래를 굉장히 짧게 했어요. 굉장히 짧게 하고 무대가 딱 끝났는데 정말 3초 동안 이렇게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선생님들도. 말씀 안 하시고 우와 막 이렇게 야, 거짓말 아, 진짜. 아니, 진짜 우리가 그 자리에 없다고 너무 막 말도 안 돼. 걔네들이 말 진짜 안 듣는 애들인데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잖아요. 어 네. 뭘 불렀는데요 그때? 그때 이제 베니킹의 Stand By Me를 불렀어요. 아, In the night 네. has come 이거? 네. 오, 그 노래 불러 한번 네. 불러봐요. 앞소절만 듣자마자 우리가 딱 이렇게 돌아보게 된다고요? 자, 잠깐만. 자, 우리가 지금 각자 딴 일 하고 계세요. 막 네, 떨고 있어. 막 여기 막 떨고 있어. 수학여행이야, 지금. 아, 뭐야. 아, 구려. 아. 아. When the night has come. 아니, 뭐 잘하긴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딴 일 하다 이럴 정도는 아닌데? 이랬다고요?